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사태가 박삼구 회장의 갑질 폭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박 회장 가족의 세관 무사 통과가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가족과 판박이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왔습니다. 김혜민 기자입니다. 아시아나 항공의 한 협력업체에서 일했던 A씨는 박삼구 회장 가족 짐을 옮겼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. 승무원들 지시로 박 회장 가족의 짐을 입국장까지 옮기면 세관 심사대 앞에서 기다리던 다른 직원들이 넘겨받았다는 겁니다.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짐들은 직원들이 따로 갖고 나온다고 말했습니다. 또 다른 협력업체 직원의 증언도 비슷합니다. 오랜 기간 세관과 공항 당국의 묵인 또는 유착이 없었다면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. 이런 세관 무사 통과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가족 사례와 거의 비슷하다고 설명합니다. 협력업체 직원들은 박 회장 가족의 짐에 특별한 표시를 한 뒤 가장 먼저 꺼낼 수 있는 컨테이너에 별도로 실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. 이에 대해 아시아나 항공 측은 수행 직원이 짐이 실린 카트를 밀고 회장과 같이 세관을 지나며 수화물만 따로 나가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. SBS 김혜민입니다.